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에게 처음 젖을 물릴 때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유 같은 경우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한 컵에는 모유가 그리고 한 컵에는 분유가 있습니다. 색깔만 조금 다를 뿐 보기에는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요. 모유가 약간 진해 보이네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우선 분유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분유 냄새가 나는데요. 분유입니다. 익숙지 않은 맛인데요. 다음 모유입니다. 희한하게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유하고 모유하고. 모유가 훨씬 진한데요. 더 고소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이렇게 아기의 성장에 맞춘 모유 대체 분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굳이 엄마들은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배고프다고 울며 보채는 아기에게 꼭 모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